안녕하세요, 여러분. 킴 박사가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가끔 우리가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뭔가 나만의 답답한 일이 있다거나 누구와 함께 의논을 해보고 싶다던가 아니면 내 고민을 좀 털어놓고 의견을 물어보고 싶다던가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막상 누군가한테 얘기하려고 하면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래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어. 나처럼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겠지? 뭐 A는 일 때문에 바빠서 짐을 지어주기가 싫고 친구들도 요즘에 바쁜 것 같고 뭐 이런 얘기 해봤자 별로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 가족들도 다 자기 일로 바쁘고 힘들고 뭔가 내가 혼자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모든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가 버거울 때 그럴 때 있죠. 당신의 수호천사가 있다면 당신의 그 수호천사가 당신이 지금 알았으면 좋겠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알았으면 하는 것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정도의 조언까지 해서 제가 카드 파일을 뽑아봤고요. 지금 눈에 보시듯이 세 가지 파일이 있고 이 덱 중에 넘버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고르실 시간 5초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제일 왼쪽 거부터 먼저 이 카드 참 예쁜 것 같아요. 오케이. 먼저 제가 먼저 뽑은 이 세 장은 여러분들의 지금을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그리고 이거는 조언 수호천사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먼저 은둔자 카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The Hermit 이 은둔자 카드 보세요. 이 할아버지가 잘 보시면 눈상 같은 데를 서갖고 혼자 이렇게 불을 밝히고 지팡이를 짚었는데 눈을 감고 있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죠. 뭔가 굉장히 사람이 정신적인 그 뭐라 해야 되지? 자기만의 정신적인 그 깨달음을 얻는 중 그것을 찾는 중 약간 영어로 약간 soul searching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그런 거가 필요하다. 그런 거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저 헐밋 카드가 나올 때는 본인들이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갇힌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지금 해결할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혼자 홀로 고독하게 갇혀서 자아성찰을 하고 있다. 뭔가 이 불을 밝히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을 감고 있는 거는 뭔가 피지컬리 눈을 뜨고 뭔가를 찾고 방법을 찾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해답을 내 안에서 찾는다는 거를 말을 해요. 정신적인 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어떤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만의 답답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지금 내가 혼자 나를 탓하고 내 안에서 원인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안 되는 거냐. 아,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내가 모자라서 그렇지. 나는 이런 거를 못 나라서 안 되는 거지. 뭐 내가 그렇지 뭐. 이런 멘탈이 지금 여러분들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딱 이 카드만 보면. 별로 건강한 생각이 아니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여기 Three of Wands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을 하기를 Fresh Start. 그러니까 긍정적인 새로운 시작. 성공으로 가는 길, 뭐,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딱 이렇게 이게 안정을 뜻해요, 빨간색이. 그래서 막대기 딱 세 개 딱 놓고 탁 잡고 저 모나무 평지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뭔가 비즈니스 확장, 뭐 여러분들의 영역을 확장한다거나 긍정적인 협력 관계를 추진을 하게 된다거나 뭐 성공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거나 뭐 그런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또, 그 궁극적으로 이 카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성공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는 얘기거든요. 맞는 선택을 했다. 네가 뭔가 지금 막 고민을 하고 지금 뭔가 마음에서 아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했던 그것이 맞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 길로 쭉 가면 된다. 믿음을 가져라. 약간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퀸 오브 완즈까지 해석을 해보자면 이 여성은 지금 여왕님이십니다. 여왕님이시고 딱 봐도 뭔가 굉장히 당당하고 확신이 있어 보이고 열정이 넘쳐 보이고 성공의 딱 목표를 가진 여성이라는 이미지가 딱 보여요. 그리고 독립적이고 솔직하고
뭔가 생각도 깊으면서 자신감도 있고 긍정적이고 뭐 발전 이런 거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계속 속으로 혼자 고민하고 앓고 다른 데 얘기는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밤잠을 설치면서 진짜 잠도 못 자고 생각을 한 뭔가의 그런 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면 그 길이 맞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본질을 제발 스스로에게서 찾고 스스로를 탓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가 더 뭐랬지?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몰고 나가는데도 분명 도움이 안 되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밀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상의하지 못하고 얘기하지 못했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결정이 났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드가 말하는 게 Never make permanent decisions on temporary feelings.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냐면 일시적인 감정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아라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스스로가 뭔가 여러분들이 자꾸 안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둑어둑한 느낌이 들고 뭔가 자학을 하게 되고 나 스스로를 내가 괴롭히고 이런 감정이 들 때 그런 거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택을 거기에 기준을 두고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카드도 courageous 이렇게 해야 되죠. 아, 영어 어려워요. 자, 피오니. 용감한 자객 되겠어요. 카드가 예쁘죠? 보세요. 용기를 가지란 얘기. Let yourself be seen. 자신이 보이도록 하라는 얘기거든. 내 안에 이렇게 빛이 많은데 꽃을 펴가지고 세상이 그걸 볼 수 있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카드의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꽃들이 주변 환경 같은 거를 의식을 하고 피지 않잖아요. 그냥 들판에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들판에 장미가 피어 있다. 장미가 그냥 피는 거지 옆에 작약이 있다고 해서 나는 머리가 작약보다 작으니까 더 크게 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꽃잎을 활짝 퍼트려서 더 크게 보기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벚꽃도 벚꽃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피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나를 자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기대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타이밍을 내가 알아요.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이것처럼 그냥 믿고 자신의 타이밍을 믿고 그냥 피면 돼.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다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재능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세상에 내보일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왔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슬 감이 오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거지. 자꾸 이 생각이 나니까. 그런데 너무 거기에 기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주변 상관없이 그냥 내 스스로를 세상에 내보이세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너무 잘해왔고 지금 이제 앞으로 나서면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니까 조금만 더 자신감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세상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각기 다른 아름다움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의 타이밍을 믿고 한 발 앞으로 나가시면 술술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김박사 언니가 응원합니다. 이제 밤에 잠도 좀 푹 주무시고 나를 한번 믿어보아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순서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게 똑같이 해석을 할 거니까. 일단 세 가지 카드를 먼저 해석을 해드릴게요. 매지션 카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아저씨가 굉장히 매력적인 아저씨입니다. 변화무쌍한 마법사예요. 이 사람 책상 위에 보면 얘는 검도 있고 그 뭐 지팡이도 있고 컵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요. 다 가진 분. 그리고 머리 위에 이터너티 표시도 있어. 왜냐면 이 타로카드에서 우리가 네 가지 원소가 있어요. 그 막대기, 칼, 컵, 돈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다 라는 해석이 나와요. 이 사람을 보면 내 삶의 파워를 내가 가지고 있다. 생명, 시작, 뭔가 쇼맨십이 있고 뭐 약간 연예인 같은 그런 느낌 있죠. 뭔가 남들에게 나를 보이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를 뽑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혹은 뭐 바람기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다재다능한 분들이 카드를 많이 뽑았을 것 같아요. 뭐 창조적인 일을 한다든가 저처럼 뭐 예술 예체능계에 종사를 한다든가 뭐 유튜브 같은 걸 하신다든가 그런 분들이 뽑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은 지금 매지션을 뽑은 여러분들은 약간 소통을 잘하는 분들입니다. 네. 말도 잘하고 뭔가 강력한 행동 의지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에요. 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카드가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때는 속일 수 있다. deception. 약간 속인다. 그러니까 매지션이니까 내가 고양이가 아닌데 고양이로 변신할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가 될 수 있다. 진실하지 못하다. 그런 컨셉도 가져오기는 하니까 일단 옆에 카드들까지 먼저 해볼게요. 얘는 4 of cups라고 컵이 4개예요. 지금 저 사람 이 오빠 표정 좀 보여줍시다. 야 얼굴 좀 봐주세요. 세상 이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 어떡할 거야. 지금 구름인지 뭔지 와가지고 지금 옜다 컵을 받아라 이렇게 내밀었는데 뭐 그러시던가 말던가 하고 팔을 껴안고 저렇게 팔을 뭐라 그러지 이거를 팔짱을 끼고 이렇게 하고 보고 있죠. 저 사람은 굉장히 지루한 상태예요. 무언가에 여러분들이 지금 실망을 한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상처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의 상황이나 다른 이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무언가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약간 인생 전반이나 상황적인 거를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다시 봐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셨거나 혹은 뭔가 지금 못마땅하긴 해.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이 못마땅하긴 해. 근데 그거를 뭐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그냥 그러고 거기에 만족하는 그림이야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당장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냥 이렇게 있어야지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더 풀 바보 카드는 새로운 시작이나 새로운 도전 그런 거를 뜻합니다. 대신에 이게 바보라는 뜻이 약간 쟤 진짜 덜 떨어진 연구같이 바보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계산이 없고 순수한 행동을 하는 사람 뭐 자유로운 사람 이런 거를 뜻하게 돼요. 지금 저 사람 봐요. 얼마나 자유로워 보입니까. 발밑에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혼자 지금 신이 났어요. 가방을 하나 들춰보고 신이 났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또 뭐를 뜻하냐면 지금 나를 옥죄우고 있는 이 상황 이 내가 가진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서 나는 나만의 자유를 찾겠다 는 그런 의지가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또 이런 카드가 뭐냐면 지금 뭔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뽑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뭔가 뭐 연인과의 관계를 해결을 봐야 되겠다던가 아니면 뭐 직장 내에 뭐 힘듦을 해결을 해야겠다던가 가족 간의 불화 같은 거를 좀 해결을 해야겠다던가 뭐 친구 사이를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던가 뭔가 이런 일에 지금 부딪힌 분들이 그거에 답답해서 이 카드를 뽑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 더 풀 카드는 뭐를 말하냐면 두려움을 빼고 여러분들이 그냥 행동하면 된다. 행동을 해봐. 뭐 이런 뜻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보고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시는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시는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은 행동으로 밀고 나갈 시기예요. 이 새로운 시작을 뜻하죠. 둘 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답답하고 내가 해결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이미 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더 해가지고 이게 나아질 수 없다라는 답이 나왔어. 지금 내 손에. 그래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고 실망을 했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그림처럼 보여요. 제 눈에는. 저 사람이. 지금 답이 없는데 어떡하겠어. 그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했지만 막상 지금 내 손에 떨어진 게 어떻게 해결이 안 나는 느낌이거든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소통도 잘하고 변화무쌍한 매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상황을 끌고 나가거나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여기 한번 보세요. You want a person who comes into your life with excellent but stays on purpose. Okay.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애정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길 가다가 누구를 부딪혔어. 그래가지고 커피를 쏟았어. 왕 짜증났어. 둘이 잘 이어졌네. 근데 그 사람이 내 운명의 무슨 뭐 영혼의 반쪽 이런 거 있죠. 뭐 그렇게 돼서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에 뭐 이렇게 입사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간 상황에서 내 벨소리가 울린 거야. 그럼 뭐야? 바로 안녕이잖아. 근데 거기서 내가 뭔가 그걸 갖고 굉장히 재치 있게 대처를 한 거예요. 그 전화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그래서 내가 된 거지. 그래서 나는 거기 쭉 잘 다니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뭔가 그 불리한 상황 자체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아무것도 테이크하지 않아요. 뭔가 가지지 않으니까 내가 받지를 않으니까 지금 새로운 출발이 안 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충분히 그 힘이 있어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일 수도 있고, 뭔가 투자에 대한 걸 수도 있고, 가족에 대한 걸 수도 있고, 뭔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그 위기 자체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그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게요. 뭐 이거 안 쏘이네? I'm sorry. Defenselessness. Running past wrongs, uprooting. 이 카드는 뭐를 말하냐면 뭔가 무방비한 상태. 과거의 잘못을 만회한다. 뭐 그런 뜻도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그 가드를 내리고 무방비 상태로 좀 받아들여주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고 뭔가 이별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원해서 이별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더이 릴레이션십을 끌고 갈수 있는 방법이 나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서. 나는 10 중에 9.9를 노력하는데 저쪽에서 0.1도 노력을 안 하는 거를 내가 이제 너무 알겠어서, 인정하기 싫지만 알겠어서. 지금은 그래서 내가 이제 너를 놔줘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카드를 보면 그 뭔가 그 상처나 미움, 이별, 뭐 헤어짐, 잘못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를 탓하라는 게 아니고 나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 나를 지금 이 상황에 빠뜨린 그 무언가, 그 어떤 사람, 그 굴레를 부숴버리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연인이나 잘못된 인연, 지금 잘못된 무언가, 관습,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넘어가고, 계속 보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너무 묶여가지고, 모든 걸 내가 다 이해하고, 모든 걸다 내가 노력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새 출발하는 것만 막을 뿐이다.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상처받은 마음을 고스란히 이렇게 꺼내서 한번 쳐다보시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뭐 나를 탓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이만큼 이해했는데도 안 되는 거는, 내가 이만큼 노력해도 안 되는 거는, 그냥 원래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는 이 정도까지 노력을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배운 좋은 기회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감히 제가 얘기를 해봅니다. 네. 어쨌든 수호천사는 여러분들한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굴레를 부셔버리래잖아요. 그 굴레를 부셔버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기 자체를 기회로 만들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출발을 김박사 언니가 응원하고,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것, 여러분들이 뭔지 아시죠, 그게. 이제는 say goodbye, 안녕! 하고, 탈탈 털고 내일 아침부터 새 삶을 사는 거로 합시다, 여러분. 네. 물론 용기가 필요하실 거 알아요. 쉽지 않을 것도 알고, 뭔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절대 여러분 탓이 아니니까 제발 스스로를 탓하거나 나한테서 잘못을 찾지 마시고, 이제 그것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나가는 걸로. 김박사 언니가 응원할게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뭔가 아, 다잘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보기가 좋나? 오케이, 여러분들 세 번째 파일 해석하겠습니다. 네, 일단 딱 봐도 힘들어 보이는 저 10개 지팡이, 방망이 아니죠, 지팡이죠. 10 of Wands 카드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냥 봐도 아시겠지만 저 지금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이 굉장한 스트레스와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 모든 걸 다 뒤집어 쓴 느낌이에요. 근데 또 이게 뭐냐, 내가 지금 굉장히 뭔가 갇힌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굉장히 억압돼 있고 지금 내가 스스로 이 환경 자체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 나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아무리 벽을 깨부시고 다른 방으로 나가도 또 벽이 또 있고 벽이 또 있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지금 이 사람이 저 막대기를 저 집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캐치가 있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혼자 저렇게 한다고 저 사람한테 뭔가 보상이 돌아오거나 뭔가 해결책이 주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얘는 이거를 한 다섯 개만 가져가고 나중에 와서 다섯 개 또 가져가도 되고 뭐 두 개씩 다섯 번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굳이 이거를 자기가 혼자 열 개를 다 짊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뭐 내가 힘들고 말지, 그래 내가 참고 말지, 내가 이해하고 말지, 뭐 그래 내가 더 그릇이 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만 힘이 든다는 그림입니다 지금. 마음이 아프다. 착해가지고 이용당하는 느낌이야. 마음에 안 들어 씨.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요거부터 해볼게요. 교황 아저씨 나왔어요. 아저씨는 굉장히 딱 봐도 아시겠지만 전통과 교육, 뭔가 보수적이고 화합, 뭐 존경, 명예 뭐 이런 거를 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괜찮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기 대머리 아저씨 두 명 있어요. 보이시나요? 하이어펀트 앞에 이렇게 대머리 아저씨 두 명 있어요. 열쇠도 두 개 있고 그리고 자 들어봐라 하고 아저씨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퀄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고 누군가를 화합시킬 수 있으며 주변의 존경을 받고 명예로운 자리를 지키며 대인관계 자체를 중시하며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교육과 봉사 같은 데 관심이 있는 죄송합니다 분이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분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가이드가 된다는 것도 되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것도 좀 상관이 있지. 왜냐면 리더가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힘들고 말지 남을 시키거나 뭐 핑계를 댄다거나 그런 스타일들이 아니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맞는 평가를 내리고 그런 식으로 지내오셨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혼자 이렇게 하려면 혼자 감수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았겠어. 그러니까 더 지치고 뭔가 더 답답하고 어디론가 갈 수 없고 계속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벽에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났을 것 같아요. 힘들었겠다. 그리고 또 나이로비 컵스가 나와요. 이 기사 아저씨는 감정이 담긴 컵을 들고 여러분께 옵니다. 그리고 말이 서 있지 않고 걸어가는 중이에요. 뭐 전차 카드처럼 막 10초 만에 도착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 카드 자체도 행동력은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은 또 이거를 보면 또 알 수 있어. 이거랑도 상관있게 동정하는 마음, 연민하는 마음, 따스한 마음 그런 분 그런 거를 가진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이로비 컵스는 직관이 뛰어나다, 인튜이티브 약간 이런 거를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냥 뭔가 정신적인 지식의 힘도 굉장히 대단하고 말에 타고 있는 킹이니까 왕이네. 아니 나이시니까 기사 아저씨. 기사 아저씨니까. 또 싸움도 얼마나 잘하겠냐고 착착착 해가지고 여러분들 원하는 걸 착착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뭐지 재능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남들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먼저 배려하고 모든 걸 이해하면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사람인데 왜 안 힘들겠어. 나도 힘들 때가 있지. 근데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뭐 얘기해봤자 알아들을지도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안으로 참고 내가 이해하고 또 그러고 또 집까지 혼자 그러고 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지쳐요. 그죠? 여러분들 사람인데 언니가 마음이 아픕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휘갈겨 나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안 보이네요. 오케이. Stop criticizing yourself. You are perfect just the way you are. 오케이. 거 봐요. 자신을 그만 좀 비판하래잖아.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너무 착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그릇이 큰 사람들 있죠. 마음이 넓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양보하고 이해하는 게 그냥 습관이 돼버린 그런 분들은 잘못을 자꾸 자기한테서 찾아. 나를 자꾸 비판을 하고 뭐 남들한테 야 네가 그래서 그랬잖아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그런 거를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그 모든 상황을 낫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짊어지고 가는 스타일 분들이 이거를 많이 뽑았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제일 답답한 것 같다, 내 생각에. 답답해. 나 지금 또 수호천사가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로는 또 이게 낫죠. Trust the timing. Trust the wave you came in on. Time is not running out. 지금 이게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바닷가입니다. 이게 약간 그 필리핀의 그 뭐냐 그거 007인가 거기 나왔던 그 섬 그거 비스무리한 느낌이네요. 근데 지금 파도가 저기서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타고 들어온 그 파도를 믿으래. 뭔가 내가 놓치지 않을까, 뭔가 내가 지금 빼앗기지 않을까, 그런 불안함에 지금 내내 떨고 있는 그런 거를 의미를 하기도 해요, 이 카드 자체는. 근데 그 이면에는 또, 죄송합니다.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냐면 진짜 무언가를 잃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불안해하는 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진짜 잃는 것의 의미는 내가 그걸 걱정한다고 그걸 안 잃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동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계속 걱정만 하고 있을 때 그 기회를 누가 채간다고. 그거야말로 진짜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기회일 수도 있고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워크 오퍼가 왔는데 이거 내가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답을 해줘야 되는데 아 지금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하면 이거 못할 것 같고 나 이거 빨리 하기 전에 빨리 저거 해야 되고 그런 생각에 하다 보면 갑자기 어디서 더 괜찮은 후보자가 나타나서 그 잡을 채가 완전 황당해. 그럼 여러분은 뭐다? 잃었어. 걱정만 하다가 잃었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뀔 게 없어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동안 해야 될 그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지금 수호천사가. 앞서 걱정을 하거나 스스로를 축내지 말아라. 제발. 앞서 걱정을 하는 거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 남들을 비교하거나 남들과 경쟁을 하거나 그런 걸로 나를 괴롭히지 말고 아까 여기서 말했듯이 이렇게 들이치는 파도 있죠. 들어오는 파도에 여러분이 몸을 맡기고 Let it be. 그냥 free yourself. Like 그냥 그대로 그냥 뭐 그러려라지? 뭐 이렇게 그러라지?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나? 그러던가 말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타이밍을 믿고 대신 서두르지는 마. 시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서두르지는 말고 여러분이 타고 온 파도를 그대로 믿고 몸을 맡기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거라고 하니까 대신에 스스로를 그만 괴롭히고 스스로에게 그만 harsh하게 스스로한테 너무 단호하게 못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좀 보듬으면서 이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뭔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스트레스와 압박에 지금 시달리면서도 남들을 배려한다는 것 자체가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돼.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애정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이니까 절대 먼저 앞서서 걱정하느라고 다가온 기회를 놓치거나 바보처럼 눈앞에서 떠나보내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은 너무 갇혀있는 느낌이 나더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지금 그 기회가 보인다면 앞서 걱정만 하지 말고 한 발 앞으로 나서보기를 바래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진 직관적인 그 느낌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실 거예요.
용기 내시고 여러분들을 믿고 스스로를 좀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뭐지? 구독과 좋아요로 복제 대신 해주시고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